이제 181쪽 구사효를 보세요. 구사는 유예라 태유득이니 물의면 붕이 합잠하리라. 예지소이위예자는 요구사야라. 위통지주하야 동이 중음 열순하니 위예지의람. 사는 대신지위라 유고지구니 순종지하야. 이 양강이 임상지사님 예지소유야람. 고로운 유예 대유득하니 언특태행 기지하야 이치천하지예야람. 물의 풍합자문 사거 대신지위하야 승유약지군임 당천하지임하니 위의지지야람. 독탕상지의임하야 이하 무통덕지조하님 소이의야람. 유탕진기지성하야 물류의려즉 풍류의차당합취람. 부욕상하지신인된 유지성이님 구진기지성즉 한호기무조야리요. 잠은취하니 잠지명은잠이님 취취발야라 호괄쾌유일량이니 안득통덕지조리요. 왈커상이하야 이지성구조면 이필득지니 구지구호예왈 유운자천이시야람. 사이 양강으로 박근군이하야 이천주호예하니 성인이의 위지에 계로되 이 불현자는 예는 화순지도야니 유화순지도하야 불실위신지정자님 여차이처주어예면 내시임천하지사야 이치시여 예자야람. 고로유계 이치성무르이람. 구사는 괴지소유 이위예자야람. 고로기상이 여차이 기점이 위대유득이나 연이나 우당지성부르이면 즉 풍류합이 종지의람. 고로우이니 계지람.
우소야람 상하유에 대유득은치대행야람 유기치천하오 나계구로 위태유득이니 위기치득태행야라. 이제 예궤에는 양효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사효가 양효지요. 구사효는 차후의 건궤에서 보면 혹자를 썼지요. 그죠? 혹잠 혹 이렇게 돼가지고 혹은 뛰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궤가 아니고 외궤로 불러서는 거고 밑에 하층민들이 아니라 위에 지배계층에 합류한 사람이고 또 바로 위에는 유순한 임금이 있고 근데 이 문 여성들이 다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 모임의 주체 세력이에요. 구사는 유예라, 구사효는 그 말미암은 예라 이거지. 이 구사효로 말미암아서 예궤가 된 거다. 그러니 대유득이니 얻은 바가 크게 있을 것이니 물의면 의심치 않으면 친구들이 합잠하리라. 다 같이 몰려들 것이다 이거지. 의심한다는 것은 혹잠 혹 거기 할 때 혹시 이거 아닌가 혹시 이거 아닌가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 때문에 이 모임이 된 거니까 자기가 의심치 말고 바르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지소 2위 예자는 예궤가 예가 된 까닥은 유구사야라 구사효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근데 위 동지주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외궤가 바로 이 진하련 진궤지요. 위 동지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궤의 주축 세력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동이 중음 열순하리. 열순이라는 거는 또 이게 밑에 궤가 그 곤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뭇 음효들이 기뻐서 따르는 상황이에요. 따를 순자는 곤궤가 되니까 그런 거고 위예지이라 거기서 예자는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니라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런 예자가 되는 거지요. 기쁨이 되는 의다. 사는 대신지위라 이 사효라는 그 위치는 대신의 위치다 이거죠. 유고지군이 순종지하야 유고의 임금이 순종지예요. 그 사람을 믿고 따라줘. 그래서 이 양강이 임상지산이 그 다음에 이 구사효의 입장에서는 양이면서 강한 것으로서 임상지사 윗사람의 일을 책임지고 있어. 책임이 막중해요. 예지소유하라 얘가 거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된다 이거죠. 집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인 거지요? 아니면 좀 송구스럽지만은 남편은 죽고 아들을 믿고서 어머니가 사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 어머니가 장남을 믿고 그 밑에 딸들을 거느린 그런 집에서 그 장남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 거기서 그 장남의 역할을 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또 그 아들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양강이 임상지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고로운 유예 대유득하니 그래서 유예 대유득이라고 말을 했으니 언득 대행 기지하야 말하되 크게 그 뜻을 실행하여 실행할 수가 있어서 이치 천하지예라. 천하의 즐거움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든다면 그 집안의 즐거움은 이 남자, 이 아들한테만 달려있는 거죠. 물의 붕합잠은 사거 대신지 위하야 이 사효가 대신의 지위에 있어서 승유약지군이, 그러니까 유약한 유고효의 그 임금이 유약한 군주지요. 유약한 군주를 받들어서 이어서 당 천하지 이만이 천하의 책임을 짊어진 사람을 위의지 지하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위치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독당 상지의임이 하무 동덕지조하니 소위 의하라. 자기 혼자서 윗사람에 기대고 신임하는 바가 되면서 그 아래로는 전부 다 음유들만 있으니까 아래로는 덕을 같이 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이 구사요가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잘못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땐 오직 유, 당, 진기, 지성하야 오직 마땅히 그 참된 마음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물류 의려 즉 그 의심하거나 의심하는 생각을 투지 않는다면 북류 자당 합치라 그 친구들이 다 저절로 다 모아들게 될 것이다 이거지. 부욕 상아지 신인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윗사람 아랫사람들의 신임을 얻고자 할진는 유지성이니 오직 지극한 참된 마음일 뿐이에요. 지성일 뿐이단 말이지. 지성임 감천이다라는 말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구 진기 지성 즉 참으로 그 지성을 다 한다면 어떤 이게 하환호 기무주야리요. 도움이 없다는 데에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을 거다 이거죠. 잠자는 이게 이제 모을취자의 뜻인데 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머리카락을 모은다는 비녀라는 비녀잠자의 의미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 취발야라 머리카락을 모은다는 데서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은다고 하면 그 머리카락을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음효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은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 하찮은 사람들도 다 속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호괄 괴유 이량이니 혹자가 말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지요. 혹자가 묻기를 이 괴의 옛괴에는 양효가 하나뿐이니 안득 동덕지지료 어떻게 덕을 같이 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도와주겠냐는 거죠. 말 거상이 지성구조면 대답하기를 윗자리에 있으면서 지성으로 도와주기를 구한다면 이필득진이 이치상 반드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예는 굳이 이 구호에 천풍구자지요. 국계의 구호효에 말하기를 유운자천이시하라. 이 운자는 떨어질 운자예요. 자자는 붙어자자고 하늘로부터 떨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요예가 될 것이다. 사이 양강으로 바꾼 군이하야 이 사효가 양이면서 강성한 자질을 가지고 바꾼 군이 임금의 지위에 아주 절박하게 가까이 있어요. 있으면서 전주호의 아니 그 기쁨을 가져오는 그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오로지 이 사람한테 기쁨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에 달려있으니 성인이 의 위지계로 돼 성인께서 마땅히 경계사를 붙임직도 하신데
불현자는 그렇게 경계사를 붙이지 않은 것은 예라는 그 글자는 화순지도예요. 본래는 화학에 따르는 도인데 유화순지도라야 그 화순한 도로 말미암아야만 불실위신지정년이 신하의 발을정자 정도가 되는 것을 잃지 않으니 그 임금 앞에도 신하는 가면은 불쾌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화순한 그런 것이 아니면 임금 마음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차이 천주어 예면 이렇게 하고서 오로지 예 하는 데에 오로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내시 임 천하지 사이 치시어 예자야라. 이렇게 해야만 천하의 일을 짊어지고서 시대를 즐거울 예자 예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화순지도를 화순지도로 말미암아야만 천하의 즐거움이 될 거다. 고로 유계 이 지성물이라 지성물이라는 네 글자로서 경계를 하신 거다. 본의를 보시면 구사는 괴지 소유 이위 예자야라. 구사효는 이 괴가 유 구사효로 말미암아서 옛괴가 된 것이다. 고로 기상이 여차이 기점이 위 대유득이라. 그 상은 이와 같으면서 그 점은 크게 어둠이 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크게 어둠이 있다는 건 뭘까요? 아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하를 그 예 화평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우당 지성 불의 즉 또 마땅히 지성으로 의심치 않는다면 북류합이 존재이라. 친구들이 합세를 해서 따라오게 될 것이다. 고로 우인이 계지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계사를 붙였다. 잠자는 모을 취자의 뜻이며 또 빨리라는 빠르게라는 빠를 속자의 의미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상활 유예 대유득은 지대행냐라. 유예 대유득이라는 말은 뜻이 크게 행해진다는 그런 말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뜻이 행해지는 것처럼 기쁜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유기치천하어 낙예고로 낙이라 읽을 것 같아요. 자기로 말미암아 천하를 낙예 낙토라는 시경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락하고 즐거운 대로 이룰 수 있다면 있기 때문에 위대유득이니 크게 어둠이 있게 됨이 되는 것이니 위기지득대행해라. 그 뜻이 크게 행해짐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이다 이거죠.